30만 Q&A 영상 찍었는데 30만을 찍고서 구독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뿅. Q&A를 진행하려고요. 사실 오늘 제가 또 긴장을 풀려고 칵테일을 한잔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드카 크랜베리예요. 회사 다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전업주부예요. 그냥 애 키우면서 유튜브 합니다. 얼굴 알려지는 거에 대해 신경 쓰이는 거 없으신가요? 사실은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밖에 나가도 아무도 못 알아보거든. 주 시청자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근데 전에 이제 책 홍보하러 한국에 갔을 때 비행기에서 그 승무원 분이 막 알아보고 공항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좀 솔직히 신기하고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사를 하니까 싫은 건 아닌데 좀덜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이미 얼굴 다 공개된 거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감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얼굴 다시 뭐 까먹는 것도 아니고. 아, 괜찮아요. 제가 한국 가서 영알람님을 만났는데 영알람님은 자타공인 관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신 맞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영알람님? 저랑 셀카 좀 한번 찍어요. 이래서 정말 너무나 능숙하게 아무렇지 않게 아, 네, 그러시죠. 이거 핸드폰을 딱 들고서 이제 버튼을 띡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분이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게 쫑쫑쫑쫑 이제 길을 가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아직 나는 나에게 셀카를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없지만 저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니 되게 놀랐어요. 아, 지인분 중에 제 구독자 승무원분 계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인을 상대로 유튜브를 해서 얼굴이 알려졌는데 미국에 사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솔직히 한국에 살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말 하나, 행동 하나 되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니까. 제 지인이 어느 날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야, 누가 네 비디오 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래? 역시 구독자 30만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막 이러면서 저한테 나름 칭찬? 뭐 부럽?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위가 용이라고 항상 대답하는 역은 어디냐고요? 서울 지하철 6호선 용암역.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애들 교육이요? 저희 아이는 이제 큰애가 초2이고 애가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까진 딱히 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좀더 들면은 저도 공부에 대해 슬슬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영어 강사를 7년 해보니까 푸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애가 좋아서 해야지. 그래서 일단 책 같은 거 많이 읽어줘요. 주말에 제가 라이브 할때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요. 그러면은 항상 서점에 가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씩 사줘요. 그럼 첫째 애는 이제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자랑을 해요. 엄마, 이번에 이책 샀다. 그리고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애도 뭐 그림책. 4살이니까. 그런 걸 이렇게 갖고 와서 엄마 자랑하죠. 뭐 이거 만지니까 꺼끌꺼끌한데 뭐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일단 지능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희 거실에도 책꽂이가 있는데 제가 잠깐 카메라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 거실에 책이 이렇게 빽빽하게 꽂혀 있어요. 나도 책을 많이 읽고 남편도 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거예요. 진저님은 어릴 때도 많이 읽으셨나요? 저는 초딩 때부터 책 벌레였어요. 그래가지고 안경 진짜 엄청 두꺼운 거 쓰고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 이거 알 없는 페이크예요. 근데 저 어릴 때 안경 두께가 진짜 이랬어요.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좋게 읽은 책이 한 몇천 권될 거예요. 뻥안 치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다고 뭐 뻥치지 말라고 닥치라고 하는데 뻥 아니고 저는 책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제 40년 살았죠. 살면서 초등학교 예를 들어 한 7살 때부터 책 읽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33년 동안 책 읽은 건데 몇천 권 가능하죠? 쌉 가능이에요. 네. 책 많이 읽으면 눈 나빠지던데 진저님은 지금 라식이나 라섹하신가요? 네, 저는 20대 초반에 라섹했어요. 지금까지 안경 안 쓰고 잘 지냅니다. 물론 시력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안경 쓸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진짜 뽕 뽑은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이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질문 주신 분 있어요. 진저가 왜 닉네임 진저냐고. 그 생강의 스펠링이 G-I-N-J-O예요.
INGER이잖아요. 근데 저는 JINGER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진이에요. JIN.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애칭으로 저한테 진저라고 불렀어요. 그 여자 이름 중에 그 생강 진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나는 JIN이니까 그냥 그 뒤에 GER 붙여가지고 진저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나름 귀엽고 괜찮더라고. 입에 착착 붙고 그래서 진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는 제 성이 조기 때문에 CHO로 표기를 해가지고 진저초가 된 거예요. 피부 관리 비법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곧 답변할게요. 제가 3월 31일 날 이제 만 40세가 돼요. 근데 솔직히 동안 피부잖아요. 못생겼다는 앞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예쁘건 못생긴 거 상관없이 이제 피부는 모두들 인정하는 그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 방법은 일단은 저는 건성이에요. 악건성. 그래서 보습을 되게 열심히 해요. 크림을 많이 바르는데 사실 이제 크림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비타민 E 캡슐 있죠. 그거를 안 먹고 피부에 발라요. 비타민 E 캡슐을 자르면은 안에 그 기름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 기름. 마지막 크림 단계 마무리할 때그 비타민 E 그 오일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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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가지고 그걸 크림과 함께 펴발라요. 양은 본인의 얼굴 면적. 기름을 바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끈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끈적임의 정도,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양은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E 오일을 크림과 함께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바릅니다. 그러면은 진짜 노화 방지 끝판왕이에요. 정말 정말 효과 있어요. 한 며칠만 해도 피부가 달라지는 게확 느껴져요. 진짜 싸고 웬만한 비싼 크림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보습도 되고 매우 강추입니다. 남자가 보기에 은근 섹시한 분위기예요. 아, 나는 내색녀잖아. 그리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구름이 끼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바릅니다. 선크림이. 이게 선크림이요. 뭐 기미 주근깨 얼굴 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주름 개선 크림 이런 거 발라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이미 생긴 주름은 시술을 하지 않느라 안 없어져요. 근데 주름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화장품이 선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 방지창을 선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선크림을 챙겨 바르고요. 그 다음에 아이크림도 20대 초반부터 발랐어요. 저눈 보시면은 진짜 눈가 주름 하나도 없거든요? 봐요. 되게 팽팽하죠? 이게 20대 초반부터 아이크림을 바른 그 효과가 지금에서야 이제 빛을 보는 거예요. 젊을 땐잘 몰라요. 사실 피부는 좋을 때부터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지 이미 썩기 시작하면은 그땐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아이크림 꼭 바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된 분들도 바르세요. 알았죠?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 바를 때눈 밑에, 눈 위도 이 눈두덩까지 싹다 발라요. 이렇게 눈 주변으로 이렇게 팬다처럼 넓게 바르고, 활자주름 쪽에도 아이크림 꼭꼭 바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내 얼굴에서 유일하게 거슬리는 부분이 팔자주름 부분이,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한글 살면은 뭐 시술을 하거나 할 텐데 여기는 시술이 겁나 비싸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세린 있죠. 아니면은 립밤 그런 거를 팔자주름에 발라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주름이 좀덜 생깁니다. 셋째는 잘 크고 있냐고요? 매우 잘 크고 있어요. 이제 6달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진을 공개하려고요. 두둥. 전신샷. 아주 늠름하게 생겼죠? 그리고 확대 버전 보여드릴게요. 봐요. 완전 예쁘죠? 애 보는 게 빡센데,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은, 진짜 그 모든 그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다 증발돼요. 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미소를 가졌어. 제 영상 세번 정주행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하이, MS님, 진저님, 저 오늘 진저님 책 샀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고,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술 마신 김에 한번 고백. 그럼 저는 가볼게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Sometimes you will never know the value of a moment. 때때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 Until it becomes a memory. 그것이 추억이 될 때까지는. 닥터 수스.